한 장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4천만 아프간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의 아들 타렉 가니가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의 아들 알렉산더 소로스와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최근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타렉 가니는 아내와 함께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건물에서 불과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1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억 원이 넘는 타운하우스에 거주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타렉 가니가 거주 중인 이 타운하우스를 보면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워싱턴 DC 시내에 14억 원짜리 집이라고 하면 그렇게 놀랄 수준도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수천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탈레반 때문에 하루하루 매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궁핍해진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목숨까지 위협받아 극도로 불안해하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아프간 대통령의 아들이 미국에 있는 14억 원짜리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아프간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데 충분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국제안보학으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은 타렉 가니는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하스 경영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현재 워싱턴 대학교에서 교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데일리메일은 타렉이 거주하고 있는 타운하우스에 찾아가 탈레반 사태에 대해 물어보자 인터뷰를 거절하고 급히 현관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점은 아프간 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거절한 타렉 가니가 몇 시간 후 워싱턴 DC의 로건 서클 지역에서 여가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파란색 반지와 파란색 셔츠를 입고 나타난 타렉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시계와 가죽 제품 매장을 들렀고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아 친구와 여유롭게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프간 대통령의 동생은 더 가관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총을 들고 있는 탈레반 사이에 탈레반 군 지휘관인 칼랄 알라흐만 하카니와 악수하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는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의 동생 하슈마트였습니다. 수도 카불이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의 손에 떨어진 당일인 15일 거액의 현금을 챙겨 외국으로 달아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의 동생 하슈마트가 탈레반 지도부와 웃으며 악수하는 영상이 21일 공개됐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은 당황스러운 광경이라고 비판했고 트위터에서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21일 탈레반은 하슈마트가 탈레반 군사조직 수장인 칼릴 알라흐만 하카니를 비롯한 탈레반 간부들과 함께 있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슈마트는 하카니 등과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탈레반의 한 간부는 하슈마트의 이마에 입을 맞췄고 총을 든 또 다른 간부는 격려를 하듯 하슈마트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탈레반 측은 하슈마트가 하카니 앞에서 충성을 맹세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슈마트는 21일 트위터에서 탈레반은 치안을 책임질 능력이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는 카불의 새 질서를 인정해야 한다. 형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상황은 더 나빴을 것이다 라며 가니 대통령의 도피를 두둔했습니다. 22일에도 그는 탈레반을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아프간 국민들은 가니 집안의 저주를 탈레반은 이들로부터 처단해야 한다 등의 비난의 댓글을 달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인도매체 인디아닷컴은 형은 국가와 국민을 버리고 도망쳤고 동생도 탈레반의 충성을 맹세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하슈마트는 부동산, 건설, 운송 등 사업을 하는 민간기업 가니그룹의 회장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도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요.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 아프간 국민들을 팔아 넘겨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탈레반이 무난하게 아프간을 장악하고 새로운 정부를 꾸리려 하는 찰나에 한국의 충격적인 발표가 나오면서 탈레반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내에서 체류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특별 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 체류를 허가하는 기준들이 있었는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게도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합법 체류자 중 미얀마 현지 정세로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했고 체류 기간이 지나 출국해야 하는 사람도 현재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아프간 내 한국 관련 기관에 근무하거나 조력한 현지인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대비하고 있다라며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도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도운 현지인의 국내 이송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아프간 난민 수용을 놓고 일각의 반발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예전과 다르다라면서 인권으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입장과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난민, 인민정책을 포괄해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법무부 장관의 발표 뒤에 즉시 미국이 긴급으로 한국과 일본에 아프간 난민을 임시 수용하는 방안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미군 기지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임시 수용하는 방안을 더는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의 복수 관계자를 인용해 24일 서울발로 보도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로이터에 더 나은 지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한국과 일본은 수송과 지리적 이유 등으로 아프간 난민 수용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들은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처음 꺼냈을 때 한국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미국이 아프간에서 대피시킨 현지인을 주한미군 기지에 임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무부는 아프간인 대피 노력을 도울 수 있을지 모를 미 군사시설을 가진 다양한 나라와 접촉하고 있다 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아주 초보적인 가능성을 초기 단계에 논의한 건 사실이다 라면서 그러나 심각하게 논의된 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미국 측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가 아프간에서 한국군과 한국의 구호인력을 도운 아프간인 약 400명을 한국에 데려오고자 미국과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 아프간인 대부분이 2001에서 2014년 사이 아프간에 파병된 한국군을 도왔거나 2010에서 2014년 사이 재건 임무에 참여한 의료인력, 기술자, 통역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는 아프간 수도 카불 상황 탓에 한국에 협력한 아프간인을 한국에 데려오는 계획엔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아프간에서 한국을 도운 현지인의 국내 이송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같은 날 외교부도 아프간에서의 우리 정부의 활동을 지원한 현지인 직원 및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이송을 포함하여 검토했다 라면서 우방국들과 추진 방안을 다각도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록 한국 내 아프간 수용 계획은 미국의 계획 변경으로 없던 일이 됐지만 한국이 한국을 도운 수백 명의 아프간 국민들을 한국에 데려오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발표한 직후부터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용기 있는 결정에 그동안 어떻게든 아프간 난민들을 받지 않으려는 전 세계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한순간에 바뀌었고 탈레반을 공식 차기 아프간 정부로 인정하려던 전 세계 분위기마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8월 31일로 설정된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 시한을 연장하거나 그 이후로 대피작전을 연장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와 군 사이에 연장에 관해 진행 중인 논의가 있다 라고 말하며 철군 시한을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애덤 시프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도 극단주의 무장세력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국민과 현지 협력자들을 구출하는 작전을 시한 내에 끝낼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리며 탈레반에 통보한 미군 철수 시기인 8월 31일을 연기할 것임을 거의 확실시했습니다. 시프 위원장은 23일 정보당국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을 만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대피 작전이 오는 8월 31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밝혔습니다. 그는 아직 대피가 필요한 미국인 숫자를 생각할 때 대피 작전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영국 정부는 탈레반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미닉 라블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실은 기고문에서 우리는 제재와 지원,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포함해 모든 지렛대를 다 동원할 것이다 라며 이를 위해 우리의 국제 파트너들과 힘을 모으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브 장관은 이어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압박하고 있으며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핵심 지역 파트너 국가와도 협력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인도적 특별 체류를 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직후 놀랍게도 인도와 파키스탄 등의 국가들이 한국을 따라 전 세계가 거부하던 아프간 난민들의 수용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아프간 국민 수십만 명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장기화된다고 해서 탈레반이 망해버렸다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억측이고 과장된 표현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탈레반이 망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망해버렸다는 표현이 매우 순화된 것으로 초토화됐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수준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도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경제가 붕괴 직전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이 지난 15일 아프간 수도인 카불을 장악하자마자 세계통화기금 IMF가 아프간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끊어버렸고 이로 인해 아프간은 현재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아프간 은행은 문을 닫아버렸고 아프간 국민들은 ATM에서 돈을 인출할 수조차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프간 통화인 아프간인은 폭락하고 있는데요. 아프간 주민들은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며칠 만에 물가가 50% 이상 폭등해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베네수엘라를 보는 듯한데요. 하루빨리 아프간 사태를 진정시키지 않을 경우 탈레반이 무력으로 아프간을 장악했다고 해도 경제적 파탄으로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의 이러한 과감한 발표는 탈레반 입장에서 치명적인 상황이고 다른 어느 나라도 아프간 난민들을 받아주지 않길 바랬던 탈레반의 유일한 희망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는 저항군이 믿기지 않는 전투력을 보이며 탈레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저항세력 지도자인 아흐마드 마수드는 사우디 국영방송인 알 아라비아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소련에 맞섰으며 탈레반에도 저항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간 여러 지역으로부터 정부군이 판지시르에 집결한 상황이다. 탈레반이 현재 노선을 고수한다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라며 탈레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저항군은 북부 판지시르와 파르완, 바글란 등 3개주를 거점으로 진지를 구축했고 AFP통신에 따르면 마수드 휘하에만 이미 9,000명이 집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자 탈레반은 결국 파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탈레반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도피한 아프간 대통령을 용서하겠다. 아프간 귀국을 허용하겠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 탈레반의 말을 믿을 사람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으로 결국 아프간 경제가 무너지고 탈레반은 역사 속 테러 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